자, 지금 함수의 극한을 지금 하고 있죠. 45번 문제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45번.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루트 x제곱 2x 플러스 3 fx 루트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했어? x 마이너스 fx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봐라. 아, 어디서 또 고기 굽나 보다, 그치? 고기냄새 나지? 아, 고기냄새. 아니, 우리 집이 잘 사나 봐. 고기를 뭐 일주일만 세 네 번 먹어. 왜 갑자기 냄새? 어? 이거 거의 숯불고기의 냄새 아니냐? 네. 그치. 아. 자, 봅시다. 어쨌든. 지금 주어지는 시기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잠깐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면, 지금 얘는 x에 관한 몇차 함수니? 1차 함수야, 1차 함수. 왜 그러냐면 얘가 x 제곱이지만, 루트가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x 1차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x 1차 함수다라고 하면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x-fx라는 게 뭐냐면 얘도 1차잖아, 그치? 얘도 몇 차가 되겠어? 1차가 되겠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모양의 극한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러한 꼴을 만들어주고 유리화를 시켜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 선생님이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갖는 극한값이나 이 얘가 갖는 극한값이나 결론적으로 얘나 얘나 둘 다 무조건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다르면은 이 친구가 얼마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x-fx니까 얘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x-x-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극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 서술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거의 결과물, 뭐 그다음에 이거의 결과물 두 개를 이제는 다 구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 자체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뭐 얼마 알파라는가, 얘도 얼마 알파라는 값을 갖느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알파라는 값을 갖는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정상적이긴 해. 알겠지? 근데 어쨌든 너희 학교는 서술형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계산법이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익혀두시고, 결론적으로 이 친구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하는 얘기야?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는 말이나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말이나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발전 문제인 것은 그냥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그냥 간단한 문제이긴 하죠. 왜? 유리화만 시켜주면 되니까.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그 샌드위치 정리하고 껴있어가지고 두 가지의 어떤 개념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발전 문제로 분류를 해놓은 것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선생님 가장 먼저 한 게 지금 뭐야? 이러한 꼴로 지금 뭐 한 거, 얘네들을 바꿔준 거지. 그치? 우리가 이제 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제도 x분의 fx의 꼴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선생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자, 분의 이제 1 개념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바로 암산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암산 나올 수가 있냐면 생각을 잘 해봐. 물론 이제는 이제 뭐 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의 짝꿍이 여기 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짝꿍이 온다라는 건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얘는 뭐가 돼야 되냐? 그렇지. 루트를 이렇게 빼주면서 빼기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이해되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얘는 x제곱으로 붙어야 되겠죠. 앞에 거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면서, 그치? 어, X들이 뭐가 되는 거야? 주인공들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X가 1. 맞죠? 얘도 X가 얼마? 1. 얘는 X분의 2니까 날아가야 될 것이고, 얘는 날아가고. 그쵸? 그러니까 2분의 여기는 얘는 날아가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렇지? 근데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로 우리는 암산으로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조금 숙달시키면은 충분히 쉽게 풀 수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얘도 뭐 계산해보면 똑같은 패턴이 되겠지. 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인 것만큼 달라진 거지. 나머지 패턴은 또 똑같으니까. 그치? 결과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더 넘어가서 계속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를 좀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이렇다라고 했고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차함수 gx가 있네. 자, 10번 그림 10번 문제. 일단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라고 했으니까 gx를 일단은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정도로 표현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마로 갔을 때 어, gx분의 fx가 자, 1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2플로 갔을 때 리미트 x가 2플로 갔을 때 2fx 마이너스 1분의 g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다. 자, 그럴 때 이제 GO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GO. 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GX가 2차함수라고 했고, 2차함수라고 했으면 원래 미지수가 몇 개 생겨야 돼? 3개 생겨야 돼. 선생님 항상 설명할 때 미지수 개수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수학을 봐야 돼. 미지수가 몇 개고, 내가 조건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식이 몇 개고, 그렇지. 그런 관점에서.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최고차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미지수는 A하고 B하고 몇 개가 필요합니까? 두 개가 필요하죠. 두 개가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져야 돼? 아, A, B, C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A, B, C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지금 fx의 1 좌극한이라든지 fx의 2 우극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프로 다 나타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프로 나타나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지? 그렇지. fx는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냥 숫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지? 다만 얘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1을 집어넣은 상황이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ab에 관한 식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어?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연립하면 A값, B값 나오고, 거기에다가 5만 딱 대입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서 자꾸 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풀어보자. 그게 아니고, 그 선생님이 GX가 일단 최고 차항의 개수가 뭐야? 2라고 했고, 그 X제곱이면서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써놓은 거지. 써놓으면은 아까 말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오케이. A에 관한 식 두 개 연립해서 풀자. 오케이. 그럼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자, 1 마잖아, 1만. 1 마니까 얘를 집어 넣어주면은 당연히 여기는 뭐야? 다항함수니까 그냥 집어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1,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 분의, 자, 1마. fx의 1마 얼마입니까? 그래프 한번 보세요. 1마가 얼마죠? 2분의 1입니까? 오케이. 그럼 자, 2분의 1이야. 2분의 1. 이게 바로 뭐냐? 12분의 1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약분 가능합니까? 이렇게? 6분의 1로. 돼요? 어. 그러면 이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지. 자리를 바꾸면 얘는 1로 올라오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친구는 얘가 1로 내려오니까 6분의 1 분의 1 무언가의 역수니까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거는 바로 뭐가 되냐? 5. 이렇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딱딱 나오게 되어있네. 그쵸? 그 다음에 자, 이 풀이야. 이 풀. 이 풀 집어넣어버리면은 자, 이 풀이 얼마입니까? 이 풀은 2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다음에 봐봐.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면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 빼기가 얘는 뭐가 된다는 거니?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런데 분모가 0인데 0분의 0을 무지하게 나와, 진짜. 엄청 중요해. 얘가 무한대가 아닌 극한값을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아, 네가 0이란 얘기지, 뭐? 1을 집어넣었을 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그렇지, 더 간단하죠. g2 빼기 1이 0이다, 뭐 이런 뜻이니까 얘 가면은 g2가 1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되겠죠? 자, 그래서 g2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은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1이니까 얘는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 그런데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우리는 답을 구하면 되겠지. 답을 구해보시면은 a는 마이너스 8, b는 뭐 13, 이렇게 나오네요. a는 마이너스 8, b는 13, 그렇게 나와서 뭐 집어넣은 다음에 f5 구해보면은 답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나머지 계산은 너희들이 뭐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공부해보면 생각보다 극한이 처음에 좀 뭔가 싶었는데 어려운 파트는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극한 좀 잘 돼 있으면 여기서 연속 들어갈 텐데 충분히 뭐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8번. 47번부터는 먼저 풀어줄게. 47번이 조금 너희들 입장에서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풀어줄게요.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gx야. 그러니까 이제 익힌 문제 10번에 비해서 이제 47번은 하나가 늘었잖아. 그래야 미지수가 몇 개가 돼? 3개가 되겠지. 미지수가 3개니까 조건을 몇 개 준 거야? 하나, 둘, 3개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일단 우리는 gx를 갖다가 똑같아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세 개가 뭐냐면 limit x가 0 풀일 때 fx분의 자 gx 이것이 뭐 어쨌든 세 개가 모두 값이 존재한데,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 얼마인지 안 알려줬으니까 알파라고 놓자. 알겠지? 그러고 limit x가 1로 갔을 때 fx, gx, 자, fx, gx도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베타라고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 limit x가 2로 갔을 때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 플러스 1, 얘를 감마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럴 때 g5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이럴 때 자 g5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말이네. 자, 여기 한번 보면 일단 f0이잖아. 그래, 안 돼? f0. 그치? 0풀. 자, 그림에서 지금 보세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보세요 얘들아. 0풀이면 얼마입니까? 0풀이면 얼마예요? 이 가져온 친구들 대답 좀 해주세요. 오늘 이 높은 친구 말고. 얼마예요? 숙제도 가져서 다행이네. 0이죠. 도현이 알겠어요? 네. 이 수업의 주인공은 도현이 너야. 석준이 너고, 채영이 너야. 너를 위해서 수업해 주는 거지.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이 수업해 주는 게 아니야. 대답도 내가 해야 되고, 세모가 1대1로 공부한다 생각하고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해주세요. 자,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은 G0풀을 넣었더니 얘가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그치? 잔소리 한마디만 더 하면 니나 내는 돈 똑같아. 뭐 너는 숙준이가 덜 내고 뭐 채연이 너는 뭐 덜 내고 얘는 많이 내고 막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못 알아들으면 선생님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해도 돼. 일단은 내가 먼저 알아야지. 알겠지? 하여튼 열심히 챙겨. 일단은 그냥 들어보고 뭐 잘 모르겠고 나는 가서 뭐 또 영상 보면 되지.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싹 뽑아가려고 하세요. 자, 어쨌든 얘가 0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분모가 0인데 뭐란 얘기야?
이게 지금 극한값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너가 계속 했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G0이 뭐라는 얘기니? 0이란 얘기야. G0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G0이 0이라는 거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했냐면, 아, 얘가 0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GX는 이 0을 갖다가 뭘로 가져야 된다? 근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선생님이 했습니다. 맞죠?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뭐냐면, X가 지금 뭐야? 1로 가. X가 1로 가는데, 뭐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지. 그래 안 그래? 자, 이 설명을 잘 좀 들어주세요. 이 설명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fx의 그래프 한번 보세요. fx의 그래프를 보니까 1에서 극한값이 존재를 하니 안 하니? 안 합니다. 왜?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1에 대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결론적으로 얘를 갖다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fx하고 gx를 갖다가 곱해서 하나의 이제 hx라고 한번 보는 거야, 우리가. hx라고.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라는 거는 베타라는 어떤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게 hx가 뭐 다함수나 이런 게 아니잖아. 왜? gx는 물론 이제 3차 함수가 다함수지만 fx가 지금 막 지 맘대로 함수란 말이야. 그리고 곱한 결과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다함수가 아닌 이상은 뭐 구간이 나눠졌다든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함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 좌극한을 구해보고 우극한을 구해보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뭐 할 때?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리미트 x가 1 마일 때 hx와 리미트 x가 1 풀일 때 hx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따지냐. 1 마일 때. 자, 1 마일 때는 뭐냐면 fx도 1마고 gx도 1마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x가 1마일 때 얼마예요? 한번 봐주세요. fx 1마 얼마니? 2죠. 2. 2. 자, 그러면 얘는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x는 어차피 뭐 1 대입하면 되잖아. 그냥 다함수는 좌극한 우극한이 무조건 같게 돼 있습니다. 왜? 이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론적으로 얘는 그냥 g1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에 대한 우극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G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약간 연속에서 더 확장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풀이법 알아놓으셔야 돼. 우리가 극한값이 있다라는 거는 다함수는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해. 왜?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알겠니? 그런데 끊어진 함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리고 얘는 더군다나 뭐냐면 어떤 두 개의 함수를 곱해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곱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할지라도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극한값을 내가 확인하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좌극한 구하고 우극한 구하고 구한 결과가 같으면 존재하는 거고 같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2g1하고 마이너스 1g1이 같아야 되니까 넘어오니까 3g1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g1이라는 친구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겠죠. 생각을 간단히 해보면 선생님은 여기 계산상 이렇게 한 건데 G1이라는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거기다가 2를 곱한 거하고 똑같은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같을 수가 있니 언니? 저는 같을 수가 없지. 얘가 만약에 3이라고 해봐도 3이 6이고 얘 3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이잖아. 절대 같을 수가 없지 상식적으로. 근데 두 개 같으려면 어떤 경우는 존재 가능하다고? 그렇지. G1이 0이라면 가능한 거지. 왜냐면 2 곱하기 0은 0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0은 0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갖게 되는 경우는 무조건 얘하고 얘가 뭐가 되는 경우밖에 없다? 0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 이 식을 이용해서는 뭐를 알았냐?
아, 여기서는 G0이 0이라는 거야. 그러면 0을 근으로 갖는다. 얘는 G1이 0이라는 거지. 그러면 뭐를? 2를 근으로 갖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이 친구 한번 가볼게요. 이 친구 마찬가지야. X가 2로 가잖아. 그래, 안 그래? X가 2로 가도 얘도 마찬가지로 2를 얻는다라고 했고. 자, 그럼 X2 한번 보세요. 2에서도 위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패턴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두 개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야. 어, 리미트. 자, X가 2로 갈 때. X가 2로 갈 때, F의 좌극한 거야. 리미트. X가 2 풀로 갈 때 한번 생각해보면, 2 마로 갈 때는 뭐가 되겠니? 2마 얼마입니까? 2마. 마이너스 2죠.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는 2 집어넣으니까 G3. 이렇게 되겠죠, G3. 그러면은 이 풀은 당연히 뭐가 돼? 이 풀이니까 2 곱하기 G3이 되겠지. 얘는 2 곱하기 뭐가 된다? G3이 되겠지. 두 개 같아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얘도 사실 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결론적으로 얘도 뭘 말하는 걸까? 아, G3이 0이겠구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결론부터 이제 결론 내려주면 일단 문제는 풀이해주지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뭐냐? 아, fx가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지 않으면 fx가 2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의 곱하기가 극한값을 갖는다는 뜻은 뭐냐? 그렇지. 서로 다른 값임에도 불구하고 같게 만들어준다는 뜻은 뭐냐면은 아, 얘가 여기다가 1을 집어는 G1이 0이라는 얘기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G3이, 왜 그러냐면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G3이 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너질러줘야 선생님이 처음에 쓴 거는 뭐냐면 니네한테 명확하게 어떤 의미를 알려주려고 한 거야. 니는 당연히 이렇게 풀면 안 되지. 이해되겠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수업이 생각보다 엄청 쉽게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거야. 집중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어, 정말로. 자, 이런 얘기야. x equal 1에서 fx를 보니까 아, 네가 뭐란 얘기야? 어, 극한적 존재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존재한다. 아, g1은 0이구나. 바로 나오면 됩니다. x가 2를 2에서의 fx의 극한값을 봤더니 너도 존재하지 않아. 끊어져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은 네가 아, g3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G0은 0, G1은 0, G3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GX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니네가 G1은 금방 알 수 있어. G1은 뭐지? X-1이야. 뭐라고요? X-1. 그러면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G3은 뭐야? X-1? 3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G0은 뭘까? X-0이야. 자, 진짜 선생님 기초부터 해주는데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는데 빼기 0은 의미가 있니 없니? 의미 없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가 이렇게 0이면은 어떻게 써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써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무조건 x 알파가 0이라는 거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그 뜻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상태에서 G5를 누가 했을까? 5, 4, 얼마? 2.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래서 4번 얼마가 돼야 됩니까? 42. 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 답은 4번이 답이 문제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선생님 볼 때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면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모르면은 이거 좀 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야. 사실은 전혀 복잡한 문제가 아닌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문제를 한번 넘어가서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48번 문제. 아, 2017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수능에 나왔던 수능 출제 문제네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x 마이너스 a 네, fx 마이너스
두 글을 알파베타라고 할 때, fx 2를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얼마니 구해보자 이런 말이야. 자, 한번 볼게요.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fx는 2차함수야, 그렇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1차함수니까 우리는 fx를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은 이거의 두 글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러한 꼴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당연히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어떠한 조건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놔야 될 때도 있고, 또는 근이 이제 뭐 알파 베타라고 줬으면 우리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보다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놓는 게 훨씬 더 뭐하는 거야? 편하지. 왜? 내가 직접 구하려고 하는 알파, 베타를 무리에 등장시켜야 돼. 항상 이게 발전 문제잖아. 쌤이 이제 문제 해석하는 부분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가 좀 고난이도 문제들은 항상 구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숨어 있어. 숨어 있다 보니까 내가 뭐 해야 돼? 걔를 이렇게 등장을 시켜야 돼. 등장을 해야 걔네들이 뭔가 활보를 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밝혀주지. 꼭 감춰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가서 얘가 이것이다라고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식을 쓸 때 일단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봅시다. X가 A로 가네. 그치? X가 A로 간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이러한 식이, 즉, FX에다가 X-A라는 걸 더한 거, FX에다가 X-A라는 거를, 이거 F 없는데, 저렇게. 이거 똑같은 식을 더하거나 뺐단 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와 이것이 x A에서 극한값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맞죠? 선생님 극한값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일단은 대놓고 대입이야. 그냥 일단 대입이야. 대입을 했는데 뭐 하는 거야? 안 돼. 왜?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이런 식의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뭐 하는 거야? 변형을 해서 방해시키는 요소들 뭐 하고 없애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입해서 답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함수의 극한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뭐지? 내가 한 번도 안 봤는데. 한 번도 안 봤으면 어떻게 하는데? 배운 대로 하면 돼. 한 번도 안 봤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배운 대로 해야지. 근데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x equal a를 한번 넣어야 돼? 넣어야 되겠지. x가 a로 가니까. 그쵸? a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 fa 플러스 0이네. a 넣었더니.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fa 맞죠? 얘도 빼기 0이네. 그치? 남는 게 뭐 남냐면 fa 분의 fa가 남았어.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fa 분의 fa는 똑같은 거니까 당연히 약분하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얘가 5분의 3이라는 게 될 수가 없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거 뭐지? x이고 a를 내가 대입해봤더니 fa분의 fa가 돼서 분명히 1이 돼야 되는데 5분의 3이라는 어떤 값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이 문제가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해요. 발전 문제 중에 좀 쉬운 문제도 있고 조금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도 있는데 이런 건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 쉽게 말하면 a를 넣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다가 a를 넣는 바람에 얘하고 얘가 다 뭐가 돼버렸지? 0이 되버렸잖아. 그래 안 그래? 0이 되다 보니 결론적으로 fa분의 fa만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1분의 1이 이게 안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뭐가 되는데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0분의 0꼴이 돼서 다시 무언가를 뭐하고 약분을 할 걸 해주고 뭔가를 해야만이 결과물이 나오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조건 0분의 0꼴이야. 일단 모르겠으면 0분의 0꼴이야. 왜? 0분의 0꼴의 지분율이 한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확률 높은 걸로 가야 되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A가 0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지. 그 얘기는 X-알파하고 베타의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되겠구나? A가 근이 돼야 되겠구나. 그 얘기지.
왜 FA가 0이라는 거는 X 빼기 A를 뭘로?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자꾸 이런 얘기들을 내가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가 딱 드러나. 좀 어려운 용어들이나 개념들은 한 번에 딱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진짜 노력이 필요해. 수학은 노력하는 사람은 무조건 100점, 특히 문과 수학 정도는 얘들아 100점 못 맞는 사람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잖아. 100점 무조건 맞을 수 있어, 노력하면. 선생님 거짓말 아니면 진짜예요. 게을러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수학 공부를. 수학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은 얘 이렇게 되니까 fx 대신에 얘를 갖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지. 넣어보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리미트 x가 a가 되면서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x 마이너스 a 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뭐 하는 거냐? 아, 이렇게 이렇게 뭐가 생기는 거야? 공통요소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a가 돼서 x 마이너스 a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베타만 남고 얘가 통으로 다 나갔으니까 플러스 1만 남겠지. 무슨 말이냐면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남죠. 그쵸? 그 다음 마찬가지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x가 a로 가니까 얘를 이렇게 뭐 한 거야? 이렇게 없애준 거지. 인수 없애준 거야. 없애주고 나면은 뭐가 하면 되려나?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돼요. 왜? 0으로 만든 친구들을 뭐 했으니까? 내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대입하면 돼.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지. 자, 대입해볼게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a-베타 플러스 1분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a, xa, 아니 a-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 친구가 뭐라는 얘기냐? 5분의 3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알파 빼기 베타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원래 선생님이 알파하고 베타를 그대로 잡았는데 알파 대신에 이 문제의 특성상 알파를 누구라고 쓴 것뿐이야? A라고 쓴 것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가 누구 역할을 해주면 돼? A 역할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A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만큼하면 되겠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 마이너스 베타 값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A라고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또 다 계산하고 하다 보면 또 골치 아픈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딱 지금 뭐야? 딱 나와있잖아. 딱 나와있잖아. 그래, 이것도 하나의 스킬이야, 계산하는데. 여기 그냥 무조건 그냥 다 곱해버리거든, 그냥. 그러면 안 돼.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복잡해지니까. 그럼 마찬가지 얘도 뭐가 되는 거야? A 빼기 이렇게 되는 거지. 결론은 여기서 A 더하기 1분의 A 마이너스 1이 5분의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곱하고 이제 해가지고 A값은 4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계산 안 하더라도 우리는 뭐 A가 4라는 거는 어떻게 금방 알 수가 있겠지. 4 더하기 4 빼기 5분의 3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친구, 얘는 바로 뭐가 되냐? 그렇지, 4가 됐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구했는데 A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4가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 그래도 우리는 답을 뭐라고 써야 돼? 4라고 써야 되겠지. 왜? 절대값을 심었으니까. 이해되겠지? 그래서 48번의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함수의 극한의 활용인데, 이 활용이 한 문제는 나옵니다. 시험에, 학교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 고등학교 일반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이제 함수 활용 문제가 한 뭐 다섯 문제 정도 있어. 뭐 이렇게 확인 문제, 또 유제, 또 중단어, 대단어 이렇게 있잖아. 그쪽에 이제 이렇게 한두 문제 시켜있어가지고 한 뭐 네다섯 문제가 있거든. 그럼 그 네다섯 문제에서
숫자를 바꿔서 거의 그렇게 나왔어. 왜? 이 활용 파트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 항상 그렇지, 수학이. 활용 파트가 좀 어렵죠. 왜? 활용 파트는 내가 거기에 맞는 계산식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고, 상황 파악도 다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 그냥 이 활용 파트는 일단은 익힌 문제, 11번 문제 하나만 좀 풀이를 해줄게요. 알겠지? 하나만 좀 풀이를 해주고, 너희들도 일단은 이 활용법을 그냥 냅두세요. 알겠습니까? 냅두시고, 마플 시너지도 굳이 안 푸셔도 될 것 같아. 알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말고, 이거 익히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익혀도 상관없어. 어차피 학교 내신은 선생님이 다 알아,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겠지?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익히면 되는 거지. 지금은 그냥, 아,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전에 거를 좀 더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해주시는 쪽으로 공부의 포커스를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 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부터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돼.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 제곱 위에 원점이 아닌 점 p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얘를 갖다가 이 점을 우리는 p라고 한번 해보자. 얘를 p라고.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뭐 얘를 p라고 해봐. 자, p와 원점 o를 지나는 y축 위에 점 q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얘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원이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런데 원의 중심이 어디 있냐? y축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야.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점 p와,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 쭉 나왔을 때 니네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거 쭉 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점 p, 그러면 이제 점 p부터 먼저 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점 q, 그럼 q는 뭔지 확인을 해. 이렇게 하나하나로 이제 정확하게 치킨하고 넘어가야 문제 해석이 되지. 그러지 않고 p, q, 그게 뭐야? 아무 의미 없어. 아시겠죠? 자, 어쨌든 y축 위에 점을 q, 그러니까 y축이 어떤 점을 q라고 우리가 하자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p하고 o를 지나면서 y축 위에 점 q를 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q가 아무 자리나 있는 게 아니에요. p가 만약에 여기라면 결론적으로 q의 위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같아야 되는 거야. 왜? 이 q점이 바로 뭐야?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Q가 정해지면 P의 위치도 뭔가 정해지게 돼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같아지니까 그래도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이러한 원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림에 그런 이런 식의 뭐가 그려진 거야? 모양이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P가, 자, 누가? 이 P라는 점이, P라는 점, 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야? 한없이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나 이거 가고 싶어, 이렇게. 가고 싶어. 그러면은, 자, 얘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자. P가 여기 있다라고 만약 가정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여기 위에 어떤 점에서, 여기 위에 어떤 점에서,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가 당연히 같아져야 되잖아, 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원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상황이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뭐 더 다가왔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더 다가왔어. 거의 이만큼까지 다가왔어요. 이만큼까지.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러한 식의 파란색 원이 된다라고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최초의 어떤 점이, 최초의 이제 이 P점이 어디까지 다가가는 거야? 원점까지 이렇게 한없이 다가가겠다는 거야. 우리는 항상 극한이니까 이렇게 한없이. 한없이 다가갔을 때 처음에 얘는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잖아. PQ값은. 그치?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왔어? 1로 왔잖아.
그래 안 그래?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한없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Q라는 점은 어디로 향해서 가겠느냐, 목표. 어디로 향해서 가겠느냐? 그거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일단은 이거 선생님 나중에 어쨌든 극한 쪽은 너희들 그 교과서 미래엔이잖아. 선생님 미래엔에 있는 문제들 쫙 추려가지고 한번 주말에 특강을 한번 해줄게. 다 구해줄게. 그러니까는 그것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 알겠지? 자, 풀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등장한 게 바로 P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뭐 어떤 아무렇게나 잡으셔도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T로 많이 잡아요. 미지수를. 그러면 X를 T라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Y는 뭐가 되겠어? 여기다가 T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이 뭐냐면 X를 T라고 잡았어. 그러면은 나머지들도 다 보러 T에 관한 식으로 다 바꾸는 거야. 좌표를. 어쨌든 얘는 T콤마 T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변해갈 때 이 변해가는 여기 있는 이 Q가 어디로 다가가냐? A, 0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얘기했어. 그래서 이 A 값을 구하라. 지금 이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상황파 뭐 대략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서 뭐 해야 돼? 식을 세워야 돼. 뭘 세워야 돼? 식을. 항상 활용 문제는 식이 필요하죠. 자, 식이 필요합니다. 활용 문제는 식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식을 세우지 않으면 뭐할 수가 없어? 계산할 수 없으면 당연히 원하는 건 구할 수가 없겠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냐? 문제에서 항상 식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을 줘. 항상 문제에서 식을 세울 수 있는 뭘 준다고 했더라? 조건을 준다고. 조건. 너는 뭐 어떤 조건을 줬을까? 어떤 조건? 자, 여기 있는 자 우리가 얘를 우리가 R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얘를 뭐라고 볼 수 있어? R이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겠지. 왜? 원의 반지름이니까. 어쨌든 원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등장해야 되는 게 무조건 반지름이야. 원이 등장하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 자동 세트야. 그것들은 무조건. 알겠지?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 점이 자꾸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여기까지 거리가 뭐가 되는 거? 길이가 R이잖아. R.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어차피 양수니까 0, 뭐라고? R이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세울 수가 있겠지. 이 점을 0, R. 맞습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이 Q점 0,R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와 Q까지 이 거리가 서로 무조건 뭐가 딱 같다. 즉 OQ의 거리와 QP의 거리가 같다는 얘기지. 뭘로 갔냐? 그렇지. 반지름 R로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OQ는 뭐냐? OQ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R 되는 거야. R. R은 OQ는 뭐냐? OQ는 이제 여기서까지의 거리잖아. 그래 안 그래? 거리니까 당연히 루트. 두 점이 있잖아. 0, R이 있고 T, T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두 점의 거리를 어떻게 하지? X에서 X 뺀 거의 제곱. 그쵸? 그러니까 T-0이니까 뭐가 되니? T제곱 플러스 T제곱에서 얘 빼야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예, 그치. 얘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누가 눈에 거슬립니까? 루트가 눈에 거슬리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식을 세우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 이게 어렵지.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어쨌든. 자, 계속 갈게요. 양변인데, 그 다음 문제 뭐야, 이제? 그 다음 문제 계산이야, 계산. 식 세우면 솔직히 한 80%는 푼 거야, 이 문제. 왜? 계산을 못한 사람이 없어. 식이 딱 주어진 니네도 있고, 뭐, 무풀기고 없지. 양변 제곱하니까 R 제곱은
T 제곱 플러스 이거 정리해보면 T 4제곱 마이너스 2R T 제곱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 안 그래? 자 일단 이게 되고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리미트 T가 뭘로 갔을 때 자, 이 친구가 P라는 점이 이렇게 간다는 거는 지금 T라는 점이 여기잖아. 그치? T가 뭘로 간다는 얘기? 0으로 간다는 말하고 비슷 똑같은 의미가 되겠지. X값이 0으로 가면 당연히 이 점이 이로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T가 0으로 갈 때 뭘 구하는 거지? 그렇지. 여기 있는 이 R의 길이가 처음엔 이거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R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뭐니까? 결국에는 A니까. 지금 A가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던 문제에서는 A가 얼마냐고 Q점을 A, 0일 때 A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랬을 때 R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야. T가 0으로 갔을 때 R은 어떻게 되느냐 R은 어떻게 되느냐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A,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 R을 갖다가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돼. 쉽게 말해 이런 얘기지. 자, Fx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X에 관한 식이 있어야 되겠지. 이해 되겠습니까? X에 관한 식이 있어야 X가 리미트, 뭐 X가 얼마로 갈 때 여기 X에 관한 식이 있으면 대입해가지고 뭐 하면 되니까 우리를 풀 수 있으니까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 게 없어지는 게 여기서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R을 갖다가 T로 바꿔보는 거야. R은 어떻게 T로 어떻게 가는 식으로 없어지겠죠. 넘어오면은 자 2R T 제곱이 T 4제곱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R이라는 거는 일단 T 제곱 넘어가면 2가 되고 얘는 1 되겠죠. 2가 넘어가면 2